요때 중 포인트, 남학생과 여학생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남학생들은 게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게임하려는 의지보다는 여기 보시면 만화들이 있죠. 남녀 차이도 수업할 때 이제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은데, 남학생들이 게임이라면 여학생들은 이렇게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해요. 주제와 관련된 만화를 그립니다. 이 중에 남학생들이 나와서 열심히 게임하는 동안 여학생들은 이렇게 여기 들어갈 삽화를 제공합니다. 소라는 요라는 것을 좋아하는 소녀다. 그러면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을 그려요. 애들이. 그러면 유료와 무료의 차이가 딱한 가지인데요. 유료는 이미지를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유료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화를 써줘요. 돌고래는 바다에 사는 동물이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애들에게 하도록 합니다. 사진 사는, 이건 옆으로 올라갔네. 오늘 한 거죠, 이거는. 오늘 한 수업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그 학력 향상반, 학교에서 이름을 학력 향상반이라고 붙였어요. 정확한 학습 부진 학생들이에요. 근데 학습 부진 학생들이 와서 수업 시간에 자긍심을 느껴요. 왜? 자기 작품이 이렇게 딱 들어갔잖아. 처음에는 자기 이름을 못 썼어요. 이제 한 열댓 번 쓰니까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런 학습 부진 학생들이.